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인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에 대한 해외 반응과 한류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바로 눈물의 여왕인데요.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14회는 전국 기준 21.6%의 시청률을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를 모았죠. 다음 주 마지막 2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기사가 외신을 도배하며 특집 방송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 드라마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작가와 감독의 탁월한 역량입니다. 박지은 작가의 신작이라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한 이 드라마에는 김수현을 비롯한 훌륭한 배우진이 출연하여 스토리와 연기력 모두에 걸맞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그리스, 브라질 등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탑10에 랭크될 만큼 화제를 모았고 특히 일본에서는 2주 연속 주간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인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남미까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 팬들은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열띤 토론을 벌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고 남미에서도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눈물의 여왕이 어느 나라에서도 놓치지 않고 사랑받고 있답니다. 한편 이 드라마에 출연한 세바 바스찬 로체와 같은 외국 배우의 등장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꿈꾸던 한국 드라마 출연을 이루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외국 배우의 출연으로도 이 드라마의 글로벌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인도에서도 눈물의 여왕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인도 시청자들은 완벽한 캐스팅이다.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 없다. 김수현이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고 몰입된다. 2024년 최고의 드라마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당 드라마의 인기와 맞물리며 한인도 방송사에서는 한류 특집 방송을 다루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이 1950년대에 겪은 전쟁의 아픔, 그리고 1997년 IMF 위기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문화 강국 발돋아 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오늘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인도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문화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